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인사가 조금 어눌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서 조금 적응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좀 참아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 좋은 오늘 제가 저희 둘이서요 굉장히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정동욱 매수님, 오늘 시장 좋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민감주들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민감주들 중에서 돈 좀 쉬었는데 전차군단이 움직였어요. 이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차군단 움직인 거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8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히려 기관권에서 전차군단, 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현대차 동반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이 대형주로 온다 이러한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장에 귀환을 한다면 이러한 지수 민감주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국내 시장에 조금 꽃이 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동욱 매수님 이따 할 말을 지금 다 하시고 계십니다. 좀 아껴두시고요. 좀 이따가 핵심 멘트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요. 안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궁금하신 뭐 종목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2번에서 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전화가 없으시다 할 경우에는 게시판에다가,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식시장 화끈하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진짜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내가 가진 종목 안 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장 조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또 대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정동욱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좀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장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전일장까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조금씩 대형주가 들썩거리는 그런 현상이 국내 증시에서 조금씩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전차 군단이 아닌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철강 소재, 화학 소재 이런 조선주들이 조금 반등세를 꾀했다면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대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전차군단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일장까지 이런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 소재주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안 좋게 나올 시에는 중국에서 부양책이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지금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전통적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국내 지수 연동성이 가장 강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는데 외국인의 본격적인 귀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그널로 조금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있으면 이제 갤럭시 S5가 나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역시나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된다면 역시나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다시 탈환하고 상승 가도를 달린다면 역시나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뭐 130만원 탈환은 물론이고 140만원까지 조금 달려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3월 달에 일본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부양책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엔화 약세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역시나 현대기아차도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귀환 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코스피 2000선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지수가 2000을 대비해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장 대형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조선주가 잘 가다가 오늘 약간 주춤했고 또 화학주가 주춤했지만 그래도 전차 군단이 돌아왔다는 거에 정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이어질까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시나요? 일본 쪽에 하나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비세 인상권이 하나 있잖아요. 아, 예, 예. 자, 그죠. 자, 그러면요. 이 소비세 인상권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도 국내 쪽에 외국계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정동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일본 시장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일본 시장보다는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책을 다 뜯어보면은 2016년부터는 이제 부양책을 종료시키겠다 이러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또 한 가지 일본 시장보다는 옐런 의장의 발언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기 금리 인상 이 부분을 시사를 했었는데 사실상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금리 인상을 한 시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국내 시장의 외국인의 귀환이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외인들이 들어오면 돈의 힘으로 대형주부터 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길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저 키워드 준비하는 거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키스트 준비해봤습니다. 자 키스트 여러분들 이제 키스트란 종목 너무나 눈에 익으셨습니다. 김수현이란 우리 연예인 선수와 키스트가 이제 잘 만나서 이제 키스트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뭐 키스트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이제 뭐 중국 쪽에서 계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는데 이 종목 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정동 멘토님. 키스트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좀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가 키스트라는 기업을 작년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소속된 연예인들을 조금 보여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소속된 연예인을 한 명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키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그대라는 이러한 드라마가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중국 모멘텀을 타고 뭐 1500
1,300원, 1,400원대부터 3,000원 이상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다가 전일장 그리고 오늘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상승했던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자금 조달 추진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보였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침부터 조금 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텐센트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 게임 기업 중에 1위다. 시가총액 거의 150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거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텐센트에서 자금을 조달을 성공을 한다면 키스트 역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미 김수현 효과로 인해서 100% 넘게 상승을 했던 기업이라 오늘도 역시 상한가에 기록하지 못하고 조금 매물벽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지난 후에 조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키스트 확실하게 좋은데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확실하게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키스트는 조금 요주의 종목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전차군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의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차군단 얘기를 계속 드릴 텐데요. 제가 막상막가 투매쇼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그 전주에 나와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기억하시나요? 기아차입니다, 여러분. 기아차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이 정말 잘 나오고 계실 거예요. 자, 기아차를 말씀드렸던 포인트.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어찌됐던 간에 1분기와 더불어 2분기 실적까지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잘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 부진이 우려가 되지만 자동차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있나요? 시장에 크게 있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만만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갈지 지장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 굉장히 이쁘다 말씀드리고 현대차는 박스권 다시 상단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 또 삼성전자 또 여러 가지 IT 관련주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한 시점인데 이 부분 또 정동훈 멘토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차군단이 중요한 이유는 전차군단이 상승을 할 때에는 역시나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난해 그리고 2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느냐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가 달려갈 때에는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에만 집중을 한다면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에 올라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전차군단의 상승률을 조금 비교하면서 올라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를 조금 판가름해야 되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전차군단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쌍용차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기아차가 조금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밀었으니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서 잘 들고 계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KG 이니시스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오늘 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위니아 만도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호되게 혼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위니아 만도라는 회사, 여러분 뭐하는 회사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딤채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죠? 김치 냉장고예요. 당연히 잘 팔립니다. 잘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KG 그룹에서 이니시스가 돈이 정말 많이 있는지 이 금액을 그러니까 위니아 만도를요 통째로 현금을 주고 산다고 합니다. 주당과의 통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오늘 어쨌든 영향 받았지만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볼 때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대창거래 잔고도 굉장히 많이 갚아나갔어요. 그러면 내일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오후 방송에서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까지 본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현금으로 산다. 부채 없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렇죠. KG 인시스에서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유보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걱정이 전혀 없는, 다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KG 이니시스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게 말씀드린 만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꼭 좀 보시면 되고요. 아, 제 의견은 이런데요. 정동훈 멘토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에 휘둘리지 말자. 저도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KG 이니시스 현금 흐름표를 잠깐 봤는데, 작년도 말 기말 현금이 거의 1,400억 원 가량이 있다. 이렇게 현금 흐름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많은 기업이 좋은 기업을 인수한다. 지금 역시나 뭐 인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KG 이니시스가 오히려 오늘 뭐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상 KG 이니시스가 더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전일장 전자결제 주가 뭐 많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날이나 뭐 KG 모빌리언스 이런 전자결제들이 대거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KG 이니시스가 좀 우려감이 하나 더 부합됐기 때문에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에 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정동훈 멘토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쫄지 마세요. 네, 쫄지 마시고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특징 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님들 조금 수익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막상마카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영업무역을 히든카드 종목으로 추천했는데요. 오늘장 영업무역 0.6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폴리오에 0.8%의 확정 수익률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YN텍을 히든카드 종목으로 추천했는데요. 오늘장 YN텍 2.88%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7.3%의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막상마카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드디어 1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한국정보통신이 9.6%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고요. 김용주 멘토의 이라이콤은 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2%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오세기 멘토와 나문우 멘토는 1%대 수익률 기록하며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수익률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추천드렸던 게 영업무역입니다. 이 종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그냥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천가에서요. 자, 그런데요.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업무역은 제가 이번 주쯤에 그 오후 방송에서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18% 났었고, 영업무역 -3%, 그리고 인터파크 -4%, 와이솔 플러스 13% 나가지고 같이 정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가져가도 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잘 살펴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제가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수급창을 열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관 수급 보세요. 오늘 기관이요, 7,300조 이상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7,900조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요, 4만주입니다. 거래량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게 몇 프로입니까? 대충 거의 40% 정도의 물량을 흡수해줍니다. 기관과 외인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기 물량 자체도 3월 19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5만 주 정도인데 기관이 몇 주? 3만 8천 주를 휩쓸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어요. 누가요? 보험,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닥 라인에서의 상승 흐름이 보세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딱 봐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서 바닥 잡고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약간 올라갔다가 쉬었어요. 오늘 뭐 고가 기준으로 해서 3.5%까지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기관의 신고에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 강력 홀딩 하셔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아셨죠? 꼭 좀 들고 가시고요. 말씀드린 목표가 이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잘 보유해보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좀 대형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 준비해봤는데요. 고민 많이 하고 선택해봤습니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가지고 나온 게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요. 경상수지 흑자, 적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아, 이 정도 포인트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정부에서 흐름을 보여주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차입니다. 1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서 2008년도에 나왔던 기본 계획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원자력 같은 경우가 27.8%의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8%까지 올리겠다라는 포인트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죠? 29%까지 올리겠다고 얘기가 나와줍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뭘 만들어야 됩니까? 네, 좀 이따 말씀드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포인트, 바로 경상수지 흑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바로 그 일본 쪽에서 2010년도에 원자력 발전소 28% 정도 차지했는데요. 그 비중이요. 발전 구성비가. 그런데 지금 1.7% 비중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나서부터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경상수지가. 보세요. 2013년 그래도 흑자였는데요. 8월 흑자, 9월 흑자였다가 10월 갑자기 적자 나더니만 2014년 1월에 1조 엄청나게 넘는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줍니다. 일본 쪽에서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원자력 발전소 그게 굉장히 커요. 그게 영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쪽에서도 이번 아베 정책이 조금 실패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자, 그 원자력 발전소 이게 사고 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네, 참 이쁘게 지어놨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포인트가 됐고, 국내에서 말이 많아요. 원자력, 뭐 원전 위험하다, 방사능 위험하다 말이 많지만 국내 이게 이제 한국 울진 원전인데 그래도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보다는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튼튼합니다. 그렇죠? 시멘트로 잘 둘러쌌어요. 여기 좀 뭐가 앞에 보시면요. 뭐가 좀 약해요. 그렇죠? 약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 아, 잘생겼어요. 튼튼합니다. 네, 꼭 튼튼하게 먹었네요. 자, 튼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 원자력 발전소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카드 종목 눈치채셨나요? 대형주 중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한정기술입니다. 그렇죠? 한정기술. 아우, 듣는답니다. 그렇죠? 이거 전문가들 요즘에 조금 많이들 보세요. 예, 저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좀 넘어가기 전에 조금 먼저 회사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굳이 뭐 회사 설명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예요. 원자력 발전소 설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 독점적으로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뭐 5% 이상 오르겠는데요. 아직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발전소가 최소 8기 이상 들어가고, 국내가 이런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사실 원전이 지금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일본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국내 쪽으로 해서 여러 동남아 지역이나 유럽 쪽 지역에서 어죠?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해외 쪽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바닥을 확인했다. 왜? 정부 정책까지 도와줬어요. 바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과감하게 오늘 베팅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수급 볼게요. 보니까요, 기관들이 오늘 10만 주 매수 들어옵니다. 10만 4천 주. 자, 이거 오후에 추천드렸지만 또 드려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좋으니까. 자, 볼게요.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나요? 10만 4천 주를, 10만 주 이상을 보이세요? 팔아도 뭐 3월 초에 한번 팔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많은 물량 없었어요.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개인 물량을 다 잡아갑니다. 자, 차트 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차트를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봅니다. 자, 보니까요. 정말 많이 밀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많이 밀렸어요. 보세요. 고점, 고점, 고점이죠. 바닥 라인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도달했다가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자, 고점 라인 연결해 봅니다. 라인 연결해 보면은 아주 커다란 갭이 발생한, 요 포인트 갭 보이시나요? 요 갭이 발생을 하고요. 바닥 라인에서도 일봉으로 확대를 해볼 때 확대 들어갑니다. 자, 요 포인트에서 바닥이 천천히 높아지는 흐름 딱 맞아 떨어지면서 바닥 확인이 됐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베팅 골드 크로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상에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는 거고요. 충분하게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매수가를 좀 잡아드려보자면요. 엄청나게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6만 4천원 부근에서 충분하게 여유 가지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4천원까지. 너무 많이 안 보죠? 한 61선, 60주선 정도 파악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갑니다. 6만원 깨지면 그냥 뒤도 보지 않고 손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정기술은요, 앞으로의 추세가 쉬고 갈지언정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춰서 제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꼭 매수하시면 될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히든카드 김선윤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 순서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YN텍에 대해서 조금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후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YN텍을, 굉장히 많이 하락을 시켰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7.3% 정도 손실을, 겪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YN텍은 정말 장기 가치 투자 관점으로, 오래 끌고 가도 무방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N텍 같은 경우는 원래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사업부가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마진 평균 마진이 30%에 육박하는 고마진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008년 이후에 뭐 골프장, 레미콘 그리고 전년도에는 선박 운송 사업까지 진출을 했는데 새롭게 진출한 사업들이 적자 사업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마진 자체가 15%가 넘는 그런 고마진 사업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관점 하에서는 현재 PBR 0.6배 미만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PBR 0.6배 미만은 정말 과도하게 싼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YN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기관에서 일부 물량을 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또 기관이나 외국인권에서 대형주에 집중을 하면서 역시나 중소형주가 한 일주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 이렇게 외면을 받으면서 YN텍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개인에 의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기관권에서 뭐 매도한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YN택 PBR 1배 부근인 5천원까지는 무난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와도 괜찮겠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손절 구간이 아니라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AS는 뭐 여기까지 마쳐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히든 카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아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전기료 인상입니다. 이제는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마지막 키워드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역시나 어느 종목인지 이제 좀 감을 차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키워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블랙아웃입니다. 국내 2000년도 이제 한국도 2000년도 들어서 조금씩 블랙아웃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사실상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90년대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정에 에어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는 각 집마다 에어컨이 모두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름철이 되면 블랙아웃이 뭐 9시, 8시 뉴스에 항상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블랙아웃이 뭐 외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블랙아웃이 장기간 아니면은 다수 발생을 자주 발생을 한다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이제 국가가 뭐 멈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에 관련된 종목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아웃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전기료 인상입니다. 제가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가지고 온 이유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에 따라서 1인당 전기 소비 역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뭐 블랙아웃 대책으로 인해서 또 한번 전기료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공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산업에서 6.4% 그리고 가정에서 2.7% 전기료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공격적으로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단행을 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전기료를 올렸지만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전기료가 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료 추가 인상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잠깐 PPT 화면을 보시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의 큰 내용이 부채 관리 강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만 경영의 개선이다 이렇게 가져갔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부채 관리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제 공기업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에 따른 수혜주가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기업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정상화 대책 이러한 정부 정책은 2017년 뭐 2020년까지 지속될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수혜를 입는 기업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투자 포인트를 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기업 내용은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국민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기업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전기료 인상이 온기로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앞서 PPT 자료를 봤듯이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단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균적으로 한 9.4% 전기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지난해 4.4분기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이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전기료 인상 부분이 포함되면서 한국전력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2014년도 올해에 들어서 이 전기료 인상 단행 부분을 온기로 다 반영하는 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 올해는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예고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원전 비중의 증가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앞서 김선윤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의 증가가 왜 한국전력에 중요한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전력 기업의 실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P, 가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C, 코스트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원가 대비 효율이 가장 뛰어난 그런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 하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의해서 실적도 그리고 마진도 증가하지만 역시나 원전 비중의 증가로 인해서 비용 감소로 인해서 마진 스프레드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되면서 한국전력의 이익률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인데, 역시나 실적 부분입니다. 2014년도 올해 정말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9조 원,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4조 9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뭐 5조 8천억, 뭐 5조 6천억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드리면서 영업이익 4.9조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 한국전력의 뭐 이러한 실적이 왜 사상 최대 실적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연간 한국전력의 실적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부분이 연간 한국전력의 실적인데, 2011년도에 영업이익 1조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역시나 마이너스 8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고, 2013년도 역시나 4.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온기로 반영되는 2014년, 드디어 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5, 6년 만에 정말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예고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 지난해 중반기부터 굉장히 주가 차트가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전력 뭐 매매 포인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난해 7월에 24,500원 부근부터 현재 37,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역사적 PBR 저점이 0.3배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이걸 주가로 환산을 해보면 역시나 이 부근 한 27,0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가장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예고가 돼 있고, 이 실적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16년까지 당연히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역사적 PBR 고점인 0.6배 부근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한 그런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0.6 PBR 0.6배라고 하면 한 5만 2천 원 부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역시나 PBR 역사적 고점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신다면
4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가 37,650원이지만 매수가는 37,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그 이유, 4만 3,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4만 원이 돌파된다면 1차 저항 매물에 조금 시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만 1차 목표가 4만 3,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2차 목표가는 추후에 다시 올리기도 하겠지만 5만 원까지 조금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만 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뭐 히든 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네 종목만 안 갔어. 좀 짜증이 나실 것 같고요. 네 종목 많이 올랐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자, 023-2523-2611번에서 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를 또 주시거나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문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링네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뒷번호가 2102님인가요? 링네트 들어왔는데요.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 많이 오르다가 좀 오늘 약간 주저앉네요. 자, 시가총액부터 체크해 볼게요. 시가총액 625억. 역시나 작은 종목 알고 있는데요. 수급이 있는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깨끗하죠? 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요. 1000억이 넘지 않는 종목들은 기관들이 쉽게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고서 열심히 써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00억 이상 되는 거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어요. 더 갈 수가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차트 볼게요.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 이게 이 느낌 안 드세요? 딱 보니까 라인을 그어볼게요. 자, 요 정도 포인트가 잡힙니다. 무슨 포인트죠? 보니까 항상 고점 라인으로 올라갔다가 빠졌던 그런 전형적인 흐름 자체가 이 포인트 잡혀요. 그런데 보니까 또 바닥에서는 천천히 치고 가는 모습이 잡혀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가 살 수 있는 그 포인트였고 지금 여기는 어떤 포인트?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좀 다음 분 보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오늘 뭐 어떤 종목을 조금 질문을 하시려고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요? 예. 한솔 홈데크. 아, 한솔 홈데크요?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비중하고? 매수가가, 1720원에, 비중은 40%예요. 아, 1차적으로 뭐 축하드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한솔 손데크에 대해서 뭐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걸 갖다가 지금 조금 올라 있는데,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매도 시점이요? 제가 예.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예. 투자자들이 뭐 내가 가장 고점에 매도하고 싶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예. 99%는 실패를 합니다. 그에 예. 따라서, 상승 추세가 꺾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줄 때 팔아도, 내가 보유한 종목의 수익률은,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한 부분보다 아, 높게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한솔 홈데코 뭐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뭐 건축 내장재 이러한 마루 같은 인테리어 건자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샘이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이러한 주가 차트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아,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저점 뭐 19,200원부터 7만원 부근까지 정말 거북이처럼 1년 동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한샘 같은 기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 바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건자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사실상 한솔 홈데코를 보면 주가 상승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솔 홈데코 한 3거래일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솔 홈데코도 건자재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후발 주자로 인해서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거래일 전 기관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권에서 57만 주 대량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같은 경우도 기관권에서 58만 주 60만 주 가까운 물량을 쓸어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장 뭐 27만 주 매도가 나왔지만 2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를 했던 투신권이나 금융투자 아니면 연기금권에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그 이전에 샀던 물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관 매도 사모펀드 매도는 조금 무시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투신권 이런 기관권의 매수가 끊이지 않는다면 역시나 한솔 홈데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500원 부근까지는 정말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2,500원 부근이지 만약에 2,500원을 돌파를 했는데도 안정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정말 상승 끝까지 조금 누려본 다음에 정말 이평선으로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구간에 매도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때 수익을 챙겨도 충분히 20, 3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끝까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한솔 홈데코 잘 보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바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내 말 하지 마시고. 자, 어떤 종목 상담 주실까요? 제일모직, 제일모직이요. 제일모직이요. 자, 제일모직을 네. 얼마에 들고 계세요? 10만 7천원 사세요. 10만원이요? 10만 7천원? 7만 7천원. 아, 7만 7천원이요? 77만 7천원이시고 네. 가장 궁금하신 거가 어떤 걸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가?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30% 30%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모직이요. 지금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다시 조금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오면서 일봉상의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지금 나와줬어요. 좀 바닥을 확인했나 판단이 들고 있는데 먼저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옷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까지 같이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급적인 부분부터 체크해 보자면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딱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와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봄이 되면은 옷이 잘 팔리죠? 예, 봄옷들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요. 그 흐름으로 인해서 포인트가 좀 실적이 좋아지는 포인트가 잡히고 또 갤럭시 S5 모멘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1분기, 2분기는 그래도 특히 2분기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물리셨지만 충분하게 60주선, 61선 위로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가 볼 때는 8만원 정도까지의 급등은 아니지만 천천히 갈짓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급 굉장히 좋고 이뻐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매수가 이상까지 갈 것 같으니까요. 꼭 홀딩하시라고 제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로 좀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문자로 이제 상담해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 SDI가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문자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악재는 뭐 대부분 소멸됐고, 이제 호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을 본격적으로, 대부분 다 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주가가 상승이 좀 예견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형 전지, 2차 전지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로 공급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갤럭시 S5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삼성 SDI 2분기 실적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기차 부분에서 대형 2차 전지 부분에서도 독일 자동차 그룹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형 2차 전지에서도 부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 SDI 현재 15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1년 이상 끌고 간다면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삼성 SDI 팔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은 비중이 작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봤고요. 확실하게 이제 두 번째 시간 약간 조금 어눌했지만 용서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종목,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 잘 지켜보시면서 한 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정동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